실제로 이 악력이 전체적인 근육량이나 뭐 전체적인 노화의 정도나 심지어 우울한 느낌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악력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돼도 전체적인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. 만약에 전신적인 운동이 좀 힘드신 분들, 나는 근력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악력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악력을 좀 높일 수 있을까? 일단 내가 너무 근육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하시면 돼요. 맨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횟수를 늘리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건 스퀴즈 볼 같은 거 있잖아요. 트레스 볼 같은 거. 그것도 강도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거든요.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해보시고. 제일 좋은 건 악력기라고 있잖아요. 단계별로 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맞춰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운동 하시면서 또 같이 병행해서 해보시고, 정말 시간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악력기라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